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대학교 이화국 명예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oing to Work in Clinic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영어를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여기 Work in Clinic이라는 것은 클리닉은 이런 전문화된 개인 병원, 뭐 개인 안과, 그 다음에 피부과, 치과 같은 그런 병원을 클리닉이라고 그러고요. 또는 진료소도 클리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워킹 클리닉은 예약을 하지 않고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 갖다 워킹 클리닉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병원들은 예약을 하는 것이 좋죠.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종합병원 같은 것은 예약 없이 가기는 불가능한데 이런 아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병원, 좀큰 병원 같은 데는 의사가 여러 대 있는 큰 병원 같은 데는 미리 몇 시에 어떤 의사를 보고 싶다고 이렇게 예약을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 병원, 작은 개인 병원, 그리고 별로 분주하지 않은 그런 개인 병원은 그냥 자기가 가면은 별로 안 기다려도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또 어떤 경우는 약 처방 받으러 가는 거죠. 병원에 가는 이유가 치료하러도 가지만은 약 처방 받으러 가는 거니까 그것은 그냥 예약 없이 가서 조금 기다렸다 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워킹 클리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예약 없이 가는 그런 병원을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약이 없기 때문에 가면 이제 또 물어보겠죠. 뭐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왔는지 뭐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예약 없이 가는 이런 병원에 가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회화를 하나를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다이얼로그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런 병원에 갈때 쓰는 어휘들이 있죠. Vocabulary. 모든 장면마다 그 장면에 특화된 전문적인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용어를 알아야 회화를 할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 클리닉에서 할수 있는 몇 가지 기본적인 어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에 어떤 건 여러분이 친숙할 것이고 어떤 건좀 낯설은 것도 있을 거니까 한번 우선 따라서 해보십시오. 클리닉. 클리닉. 익세미네이션 룸. 익세미네이션 룸. 이건 지난번 뭐 병원 갈때 쓰는 그 영어를, 회화를 연습을 했죠. 뭐 하는 겁니까? 치료실이요. 치료. 그러니까 의사가 아픈지 안 아픈지 이렇게 조사해보는 그런 방이니까 진료실. 예. 진료실. 뭐. 한국말로 진료실이라고 그러죠. 익세미네이션 진료하는 방. 예. First come, first served. First come, first served. First come, 처음 온 사람이 first served, 처음 서비스를 받는다. 이건 뭐를 얘기할 때 그러냐면은 오는 순서대로 합니다. 이걸 first come, first served. 이제 second come은 second serve고, third come은 third serve고, 첫 번째 온 사람 제일 먼저 해주고, 두 번째 온 사람 두 번째 해주고, 세 번째 온 사람 세 번째 해주고 하는 걸 그냥 그 first, second, third 다 하는 게 아니라 first come, first served만 한번 하면은 오는 대로 받겠습니다. 그 소리입니다. First come, first served. 그다음 insurance, insurance 많이 우리가 쓰는 용어죠. 보험 드는 거. 이렇게 의료계 같은 데는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전체 모든 국민이 다 보험이 들어져 있죠. 그런데 외국은 영국은 그렇습니다. 영국은 뭐 보험이 필요 없이 모든 의료 활동이 뭐 대부분 돈을 많이 받는 개인 병원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홈 닥터가 있어가지고 아픈 거 병원비 낼 걱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는 그런 의료 국민 건강 이런 보험 제도가 별로 잘돼 있지 않아서. 자, 오바마가 그걸 좀 오바마 케어라는 걸 만들었죠. 만들어 놓으니까 또 지금 현재 있는 그 대통령이 그걸 갖다가 또 고치려고 일부를 갖다가 해제하고 부셨죠. 예. 그 트럼프가 sometimes he makes trouble 이런 의료 보험 제도 같은 것도 오바마보다 후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런 개인 클리닉 가면은 보험이 있는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물어보니까 insurance라는 용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insurance라는 용어를 알아야 돼요. medical insurance죠. 그 다음에 patient. patient 다 아시죠? 환자고요. patient, 환자. 병원에 가는 사람. seat도 다 아시죠? seat, 좌석. seat. 그러면 unavailable. available은 사용이 가능하다. 그 말이죠.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가 내가 가서 의사한테 그 의사한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면 is the doctor available? 그럽니다. 그 doctor 뭐 의사를 사용한다고는 않죠. 의사한테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unavailable 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unavailable이라고 그러고요. 받을 수 있으면은 available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waiting list. waiting list는 우리도 waiting list라고 그러죠. 대기 목록. 이제 first come, first served니까 오면은 오는 순서대로 자기 이름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도 적고, 뭐 때문에 왔는가. 예를 들어서 그것이 그냥 치과라고 그러면은 자, 충치 때문에 왔다. 또는 스케일링하러 왔다. 또는 이빨 뽑으러 왔다. 뭐 이렇게 자기 이름이 뭐고, 자기가 오늘 좀 진료를 받기를 원하는 진료나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것을 여기다 써놓으면은 거기에 맞는 어떤 때는 클리닉에 의사가 한 명일 때도 있고 두 명일 때도 있고 세 명일 때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걸 접수원은 리셉셔니스트가 접수원이 그걸 보고는 거기에 맞는 의사를 갖다가 이렇게 배정을 해줄 수가 있죠. 그걸 웨이팅 리스트라고 합니다. 대기 목록이죠. waiting room. 이제 가서 기다리야. 이건 대기 이제 병원 가면은 기다리게 돼 있죠. 거기에 기다리는 그 장소를 waiting room이라고. 대기실, waiting room. wait time. 어떤 때는 오래 기다려야 되고 어떤 때는 짧게 기다려야죠. 그걸 wait time. 기다리는 시간. 그냥 wait. 이것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걸 wait time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How long? 대기라고 그러죠, 대기. How long will be the wait? 얼마나 대기해야 될까요? 그렇죠? How long should I wait? 그 말입니다. 또는 what will be the wait time? 대기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할 때 이제 이런 wait time이라는 걸 씁니다. 한 번만 조금 같이 읽어보고 이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Clinic Examination Room First come, first served. Insurance. Patient. Seat. Unavailable. Waiting list. Waiting room. Wait time. 네, 이걸 어떻게 영어로 설명을 했는가 보고 서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A medical facility. 의료 설비죠? 의료 설비. Where patients get treatment. 환자가 이런 치료를 받는 의료 시설을 뭐라고 그러는가? 그걸 클리닉이라고 그랬죠? 호스피탈은 일반적으로 제너럴 호스피탈, 이런 큰 종합병원 같은 것을 호스피탈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런 개인병원, 작은 그 병원들은 갖다 그냥 클리닉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호스피탈은 호스피탈이죠. 그런데 제너럴 호스피탈, 종합병원, 그것을 일반적으로 호스피탈이라고 그러고 작은 것은 클리닉이라고. 특히 워크인, 예약 없이 가는 것은 뭐 클리닉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A room to sit and wait in before seeing a doctor. Seeing a doctor, 의사를 보기 전에, before seeing a doctor, sit and wait in. 가서 앉아서 기다리는 room, 방. 이게 뭡니까? 대기실이죠? waiting room. 앞에 대기실이 있었죠? waiting room. Busy, not free. 바빠서, 지금, not free. free는 이제 자유롭단 말이죠.
바빠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무의 의사가 이제 바빠가지고, 의사가 바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할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그것을 unavailable이라고 그러죠. 의사가 지금 치료를 해줄 수가 없죠. 바쁘거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지금 시간이 없거나 해서 못 해주는 걸 unavailable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financial protection for future cost. 미래에 어떤 비용이 들을까 봐서, 돈이 많이 들을까 봐서 미리 financial, 재정적인 그런 보호장치를 해놓는 거. 그걸 보험 드는 것이죠. insurance. 나중에 아프면은, 예를 들어서 암이 걸리면은, 요즘 암 걸리면 뭐 보통 한 5천만 원 든다고 그럽니다. 그럼 암 걸리면은 내가 갑자기 5천만 원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한 달에 뭐, 저 몇만 원씩 해가지고, 1년에 몇십만 원, 어떤 때는 몇백만 원 정도 가지고, 그걸 미리 보험을 들어놓으면은, 자기가 안 걸리면 좋고요. 걸리면은 그 보험 회사에서 그 보험 낸 걸로 해가지고 이런 경비를 다 대주기 때문에 치료비나 진료비를 대주기 때문에 이런 인슈어런스가 제일 많은 인슈어런스가 이제 메디컬 인슈어런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다음에 in order of arrival, order 순서죠? order of arrival. 도착은 in order, 순서에 따라서, 그 말이죠. 도착은 순서대로, in order of arrival, 도착은 순서대로, 그걸 first come, first serve라고 합니다. 이게 워킹 클리닉의 제일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오는 순서대로 진료해주고 치료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An ordered list of people. 이제 순서대로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거. 사람들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거. 그런데 people's name who are waiting.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거니 순서대로 적어 놓은 목록. 그걸 뭐라고 했어요? waiting list라고 했죠? waiting list. 대기 목록. 대기 목록. 한국말로는. 그 다음에 a chair or place to sit. 앉을 의자나 장소. 이걸 seat, 좌석이라고 그러죠. 좌석. 앉을 자리, 좌석. A chair or place to sit. The estimated amount of time. 예측된 시간. 시간의 양. 시간의 양은 길이죠. 길이. Until something can happen. 무엇인가 일어나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까지의 그 예상되는 시간.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병원에 가서 웨이팅 하니까 자기가 진료를 받게 될 때까지 예상하는 시간이죠. 얼마나 기다려야 그 진료를 받을 것인가. 해프는 뭐예요? 자기가 치료를 받고 진료를 받는 것이니까요.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대기하게 되는 그 estimate, 예상 시간, 시간의 양을 갖다 뭐라고 그러느냐. 그걸 wait, 대기 시간이라고 그러죠. 대기 시간. wait time, 대기 시간. 그 다음에, a room where a doctor meet a patient. 의사가 환자를 만나는 방을 뭐라고 그러느냐. 진료 온다고 그러죠. 진료실. 진료는 뭐 이렇게 진단도 하고, 치료도 하고 하는 걸, examination room. examination room이라고 합니다. 진료실. A person who is sick or injured. 지금 아프거나 부상당한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병원에 오는 사람이죠? 그걸 환자라고 합니다. 환자는 patient. 그건 잘 아는 얘기죠. 잘 아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런 용어들을 써가지고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어서 다이얼로그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시나리오는 patient, 환자하고 receptionist. 이제 이런 개인 병원에 가면은 간호원들이 옆에 쭉 그냥 앉아 있죠. 어떤 때는 뭐 간호원이 아니고 그냥 리셉션 접수만 하는 접수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뭐 간호원들이죠. 그 간호원들이 쭉 그냥 앉아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 접수원하고 환자하고 하는 다이얼로그를 지금
하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자, 환자가 왔죠? 환자가 이제 워킹 클리닉에 들어왔습니다. 워킹했습니다. 들어왔어요. 걸어 들어왔어요. Hello, 안녕하세요. Hello, 안녕하세요. 뭐 good morning, good afternoon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할 때는 hello가 제일 좋습니다. Hi, hello, hi, hello. I need to see a doctor. 의사 선생님을 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을 보러 왔습니다. 그 말이죠. 의사 선생님을 보러 왔습니다. I need to see 의사 선생님을 봐야 되겠습니다. I don't have an appointment. 저는 예약이 없습니다. 이게 워킹 클리닉인지 모르고 온 사람일 수도 있죠. 나는 예약을 해야 되는데 예약을 못하고 갑자기 병원에 왔습니다. 그 말이죠. I need to see a doctor. 의사를 봐야 되는데 저는 예약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That's fine. 좋습니다. 예약이 없는 게 좋단 말이죠. That's fine. 좋다는 것은 예약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Fine. That's fine. 예약이 없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It's first come, first served. 오는 순서대로 치료합니다. 여기는 오는 순서대로 치료합니다. Have you been here before? 여기에 와보셨나요? 안 와봤죠? 안 와봤으니까 지금 예약이 없다고 얘기를 했겠죠? 예약이 필요 없는 데도. No. 아니요. This is my first time at this clinic. 이 클리닉에는 지금 처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약을 안 해도 된다는 걸 몰라서 이렇게 한 것이죠. 아, 그러면은 please add your name and the reason. Your name, 당신의 이름과 and reason, 이유. For your visit, visit. 여기에 병원에 오신 그런 이유, 당신의 이름과 병원에 오신 이유를 to the waiting list, waiting list에다가 적어주십시오. Add는 이제 추가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앞에 사람이 지금 조금 있었겠죠? 존슨이라는 사람이 toothache, 이빨이 아파서, 그 다음에 메리라는 사람이 뭐 하려고? 스케일링 하려고 치과라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써 있을 거니까 거기다 자기 걸 이제 추가하는 것이 세 번째 나는 누군데 무엇을 하러 뭘 치료하러 뭔 진료를 받으러 뭐 이렇게 prescription 처방 받으러 이런 식으로 and do you have your insurance card with you and do you have insurance card with you 이제 리셉션리스트는 이제 대개는 틀림없이 물어보는 것인데, 보험 카드죠? 보험 카드는 가지고 계신가요? 보험 들었다는 카드를 가지고 계시죠? And do you have your insurance card with you? 보험 카드는 가지고 오셨습니까? 한국말은 그러죠? 보험 카드 가지고 오셨습니까? Here you go. 자, here you go. Here you are. Here we are. 다 똑같죠? Here you go. Here we are. 자,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제 보험 카드를 주는 것이죠. 오케이. 좋습니다. 간단하게는 좋습니다. 언제든 간단히 좋습니다 할 때는 오케이 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걱정 마십시오. 문제 없습니다. No problem. No problem. 하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카드 보니까 그 patient 이름이 Gloria거든요. 그러니까 아, 오케이, Gloria, 좋습니다, Gloria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고요. The waiting room is to your left. 자, 대기실이 is to your left. 당신 왼쪽에 있습니다. 저 왼쪽으로 가시면은 대기실이 있습니다. Gloria, the waiting room is to your left. 당신의 왼쪽에 대기실이 있습니다. Go ahead는 앞으로 가란 말이죠. 그 대기실로 이제 가서 and have a seat. Have a seat은 앉으란 말이에요. Sit down. And sit down 하지 않고 have a seat 그럽니다. 가서 좌석을 차지하세요. 그 말이죠. 앉으세요. 그러니까 가서서 거기에서 앉아서 기다리십시오. 한국말로 그러죠. 앉아서 기다리십시오. I'll call you when the next doctor is available. I'll call you. 제가 당신을 부르겠습니다. When the next doctor, 다음 의사가 is available.
다음 의사를 이용할 수 있으면, 다음 의사가 이제 준비가 되면은, 그런 진료를 준비가 되면은, 앞에 환자하고 이렇게 진료를 하다가 이제 환자가 나가면은, 환자가 나간 그 의사는 다음 환자를 받을 수가 있죠. The next patient is available to the doctor. 의사가 그 환자를 볼수 있으니까요. 다음 의사가 준비되면은 제가 당신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thanks,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은 뭐 thanks를 입에 달고 삽니다. 우리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그 말을 못 한다고 하면 잘못 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맨날 고미사, 미고사 뭐 그걸 자꾸 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 thanks라는 건 입에 달고 사니까요. 이렇게 가서 앉으라는데 뭐 감사하다고 하면 뭐 감사하다 한국 사람 같으면 네 하고 가겠죠. 그런데 그런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는 아 thanks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Do you have any idea how long it'll be? 이걸 갖다가 How long should I wait?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부드럽게 묻기 위해서 Do you have any idea? 한번 idea. 아이디어는 뭐예요? 얼마쯤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느냐 그 말이죠. How long it'll be? 얼마나 걸릴 것인가 좀 생각이 되십니까? 얼마나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Let's see, 가만히 있어 보자. 가만히 있자 보자를 Let's see 그럽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고 It looks like 이럴 것처럼 보인다. It looks like, The wait time is about 15 minutes. 대기 시간이 한 15분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 시간이 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It looks like the wait time is about 15 minutes. There are just a few patients ahead of you. Ahead of you. 당신 앞에. There are just a few. 단지 a few 몇 명, 환자가 몇명 있을 뿐입니다. a few는 대개 두세 명을 얘기합니다. 두세 명. 이제 서너 명은 several이고요. several이고. 한 명이 같으면 just one 하고 두명 확실히 있으면 just two 하고 지금 두세 명또꽤네 명일 수도 있죠. 그러면 지금 왜 그러냐면 의사가 세 명이 있다고 그러면 환자가 10명 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한 3명, 3.3, 평균은 3.3이죠? 그때는 그냥 a few.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의사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좀더 늦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빨리, 환자를 빨리 치료해서 빨리 나가면 짧게 걸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about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About 15 minutes. You have just a few patients ahead of you. 앞에 기다리는 대기 환자가 몇명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이제 20 minutes later, 실제는 20분을 기다렸습니다. 20분을 기다린 다음에 Gloria, Gloria 이렇게 이름을 first name을 이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부르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김 선생님 또는 김복동 씨 그러지 복동 이렇게는 않죠. 그런데 서구에서는 그 퍼스트 네임을 부릅니다. 글로리아, 글로리아, Dr. Kellan is ready to see you. 켈란 선생님이, 켈란 의사죠. 켈란 선생님이 ready to see you. 당신을 볼 준비가 돼 있습니다. 됐죠? 당신을 볼 준비가 돼 있습니다. Right this way. 자, 이리 오십시오. 이리 오십시오. Right this way. 지금 즉시 이리 오십시오. 말이죠. Right this way. 그러니까, I was hoping I could see Dr. Slater. 저는 Dr. Slater 선생님을 I could see, 볼수 있기를 원했는데요. 그랬는데, Slater 선생님이 선생님을 보았으면 좋다고 생각했는데요. Slater 선생님을 보기를 원했는데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워킹 클리닉에 처음 왔지만은 그 워킹 클리닉에 어떤 의사가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정보를 알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병원에 가니까
그 사람이 상당히 유명하다 또는 잘 치료한다는 것을 자기가 뭐 소문을 들었던 검색을 해봤던 알고는 지금 자기는 오면은 닥터 슬레이트한테 받을 수 있을 거다.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I was hoping 그걸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왔다. I heard she was in on Monday. 아마 이거 뭐 인터넷 같은데 찾아봤는지 모르죠. 그 여자가 닥터 슬레이트가 여자입니다. 여자 의사인데 she was in on Monday. She was in 그 여자가 그 클리닉 안에 있다는 얘기죠. 일한다고 말이에요. On Monday 월요일에 진료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모르죠. 그럼 I heard she was in on Monday. 월요일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온 날짜가 언제입니까? 월요일이겠죠? 자기는 월요일날 왔으니까 월요일날에 진료원은 슬레이트 박사를 보고 싶어서 왔는데 하고 지금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I'm afraid she's unavailable. I'm afraid and I'm sorry. 그런 I'm sorry를 I'm afraid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I'm sorry. She's unavailable today. 그 선생님은 그 여선생님이죠. 의사. 그 여기는 이제 그냥 she로 받았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는 그렇게 앉죠. 그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선생님은 오늘 진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Unavailable. 오늘 진료 받을 수가 없습니다. Oh. That's too bad. 아, that's too bad. 앞에서 우리가 that's not too bad. That's not too bad. 그걸 우리가 공부를 했죠? 15분 기다린다. 그러니까 wait is about 15 minutes. 그러니까 that's not too bad. Wait an half an hour. 그러니까 that's not too bad. 30분인데도 아, 나쁘다고 그랬었죠. 이것은 that's too bad. 아, 안 됐네요. 아, that's not too bad. 괜찮겠네. 뭐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그랬죠? 그런데 이것은 that's too bad.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안 됐네요. 안 됐네요. That's why I choose this clinic. 왜 그러냐면 그것이 닥터 슬레이트를 보는 것이 why I choose this clinic. 왜 이 병원을 선택했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닥터 슬레이트 때문에 이 병원을 선택했는데 안 됐네요. 그런 얘기죠. 안타깝네요. 예. 리셉션리스트가 sorry about that. 아, 미안하게 됐습니다. 아, 그것이 예, 그것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그러죠? 우리 한국말로는 미안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Please take a seat. 예, 앉아서 in examination room 3. 어디에? 예, 진료실 3번에 가서 의자를 take 하라. 의자를 가지라고 말이죠. 그건 뭐예요? 의자에 앉는 것을 take a seat 그럽니다. 앉으십시오. 3번 진료실에 가서 앉으십시오. Dr. Kellan will be with you shortly. 어쩔 수 없이 Dr. Kellan한테 받아야죠. Kellan 선생님이 shortly 잠시 후에 즉시 잠시 후에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곧 Kellan 선생님이 곧 진료를 해주실 겁니다. 이것을 Dr. Kellan will be with you shortly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료를 당신한테 해주기 위해서 Dr. Kellan이 곧 당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건 뭐 하나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실제 워킹 클리닉에 들어가 가지고 웨이팅 리스트도 적고 그 다음에 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선생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는 거 그것까지도 한번 대화로 꾸며봤습니다. 자, 이 대화 연습은 앞에서 이제 여러분이 여러 개의 그런 인터넷 제 인터넷 강의를 이미 들으셨죠. 거기서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처음 들어오신 사람 오신 분들은 뭐 지금 처음 듣는 거겠지만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 다이얼로그가 있으면 이 다이얼로그는 읽고 그 뜻이 뭐고 한국말로 뭐에 해당되는 것을 아는 것은 그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은 그것은 자기가 다이얼로그를 이런 일상 컨버세이션에서
허는데 자기가 사용하는 것과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 실제로 자기가 어떤 장면에 부딪혔을 때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는 별개입니다. 그 능력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소리를 읽어야 됩니다. 큰 소리를 읽되 그 원어민들이 허는 식으로 제가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느 식으로 한다고 해서 원어민은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저도 원어민한테 많이 배워가지고 이제 원어민과 비슷하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제 얘기하는 것을 좀 따라서 인토네이션 특히 억양. 한국말은 억양이 없습니다. 한국말은 억양이 없습니다. 이렇게 밋밋하죠? 그런데 영어는 their accent, intonation in English. 영어에는 액센트도 있고 인토네이션도 있기 때문에 높낮이가 있고 쉬었다가 오고 빠르게 오고 이렇게 하니까요. 외국 사람이 하는 대로 이것을 갖다가 자꾸 따라서 큰 소리로 몇 번이고 읽어보고 그걸 암기해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외워가지고 저 사람이 이 말을 하면 그걸 알아듣고 리스닝 스킬. 그 다음에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거기에 대해 자기가 스피킹 스킬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알아듣고 또 말하고 알아듣고 말하고 이것이 다이얼로그거든요. 대화거든요. Conversation 회화라고도 하죠. 대화니까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시고 이 공부는 제일 좋은 방법은 몇 차례 얘기했죠. 파트너를 구해가지고 짝을 구해가지고 자기하고 비슷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고 그다음에 자기를 좀 가르쳐 줄수 있는 사람 그럼 더 좋겠죠. 그 사람하고 짝을 만들어서 한 번은 자기가 리셉션리스트가 돼서 하고 한 번은 페이션트가 돼서 하면은 리스닝 스킬도 길러지고 스피킹 스킬도 길러지죠. 그러고 자꾸 연습을 해가지고 외워지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금 스톱을 갖다 클릭을 해가지고 잠시 멈추고 정지를 해두고 지금 연습해도 괜찮고요. 이걸 다이 온라인 강좌가 끝난 다음에 그때 다시 연습해도 괜찮고 온라인 강좌는 또 필요하면 또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이걸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것이 달달 외워질 때까지 연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은 하나의 시나리오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어떤 상황에서 뭐 말할 것인가를 했는데 실제 그 상황이 약간씩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슷한 말들이 쓰입니다. 비슷한 말들이.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는 조금씩 다른 말들이 쓰이는데 그 어떤 말을 쓰는가를 여러분이 연습을 해야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서 다이아로그를 할수 있죠. 그래서 이때 쓰이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말들을 갖다가 다르게는 뭐라고 표시할 수 있는가 하는 걸 스피킹 프랙티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랬죠? I need to see a doctor. 의사 선생님을 뵈야 되는데요. I need to see a doctor. 이것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Is there a doctor taking patient today? 환자를 받는 의사 선생님이 오늘 계십니까? 오늘 환자 받는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까? 우리 한국말에도 그렇게 할수 있죠? 나 의사 선생님 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오늘 환자를 받는 의사 선생님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이게 좀더 구체적이고 길게 질문한 겁니다. 그 다음에, My child is well. 애가 좋지 않아요. 애가, isn't well은 애가 좀 아파요. 그 말이죠. 애가 좋지 않아요. Is a doctor available? 의사 선생님 진료 받을 수 있나요? Available은 이용 가능한가요? 그랬죠. 그런데 의사가 이용 가능한가요? 이렇게는 않죠. 의사 선생님 진료 받을 수 있나요? 한국말로는 이렇게 하죠. 그럼 영어로는 그냥 Is doctor availabl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My mom is very ill. 우리 어머님이 매우 편찮으십니다. 편찮으십니다. 그런데 영어는 아프다, 편찮다,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존칭이, 한국같이 존칭이 없기 때문에, 한국은 존칭이 있죠? 그러니까 어른은 편찮으시고, 애들은 아프고, 그러죠? 그런데 미국은 어른도 아프고, 애들도 아프고, 다 일이지, 어른은 뭐, 어떻게 한다는, 편찮다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Mom is very ill. 어머님이 매우 아픕니다. She needs to see a doctor as soon as possible. As soon as possible. 될수 있는 한 빨리 의사 선생님을 봐야 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좀씩 다르게도 얘기할 수 있고, 똑같은 말을 다르게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 need to see a doctor now. Is there a doctor taking patient today? 약간 완전히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 상황에 따라서 이 말할 수도 있고, 저 말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연습하셔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 표현을 하시면 되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I need to see a doctor. 이제 영국식 발음은 이제 doctor 비슷했죠. doctor. 미국식은 doctor. doctor. 저는 이제, 미국식 영어를 한국에서 배우다 영국에 유학을 하고 왔기 때문에 약간의 영국 액센트가 좀 섞여 있을지 모릅니다. 제말 중에. I need to see a doctor. 이렇게 하는 게, 영국식 발음이니까요. 다음에, Is there a doctor taking patient today? My child isn't well. Is the doctor available? 이건 두 문장이니까 나눠서 하십시오. My child isn't well. 그러고 잠깐 쉬었다가 Is the doctor available?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죠. My mom is very ill. She needs to see a doctor as soon as possible. 2. Have you been here before? 여기 전에 와보신 적 계신가요? 전에 여기 오신 적 계신가요? 전에 와보셨나요? Have you been here before? 이건 뭔 얘기냐면, do we have you on record here? Do we have? 이제 리셉션리스트가 you on record. 여기에 기록. 여기에 이제 어떤 병원에 오면은 요즘은 이제 뭐 컴퓨터로 다 기록을 해주죠. 그래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래서 김복동입니다. 나는 존 홉킨스입니다. 하면은 존 홉킨스를 때려 보면은 그 의료 기록이 다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옛날에 왔으니까 그러면 볼 필요가 없습니까? 옛날에 봤던 것 계속 치료 받으려고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웨이팅 리스트에다 자기가 무엇하러 왔다고 적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걸 체크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Do you have you on record here? Is this your first time here? 여기 처음이신가요? 그것이 Have you been here?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이 마음에 드는가 마음에 드는 대로 여러분이 말하려면은 말을 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말을 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나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구나 하고 그것을 리스닝을 할수 있어요. 듣고 알아야 됩니다. Have you been here before? 따라서 하십시오. Do you have you on record here? Is this your first time here? Number three. And do you have your insurance card with you? 의료보험증 가지고 오십니까? 이건 Can I see your health card? Health card는 이제 뭐 진료증이랄지, please. Do you have your ID? ID는 뭡니까? Identification이었죠. 신분증을 갖다 줄여서 ID라고 그러죠. ID. Do you have your ID? I need to see a picture ID, please. Picture ID는 신분증에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 그걸 picture ID라고도 하고, 뭐라고 합니까? Photo ID라고 그러죠. Photo. 사진. Photo ID. I need to see a photo ID, please. May I see some identification? 뭐 신분증을 좀 볼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아니고 아무 신분증이건 뭔 신분증을 좀 볼까요? 왜 그러지? 누구라고 이제 이름을 적었는데 그것이 맞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신분증을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인슈어런스를 갖고 왔는데 그것과 그것이 맞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볼수 있으니까 이제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런 카드. 어떤 병원에 다니면 그 병원에 카드를 만들어주죠. 병원에 카드를 만들어요. 다음에 갈 때는 어떻게 하면은 그 카드를 갖고 요즘 갖다 바코드에다 쭉 익히면은 자동적으로 뭐가 됩니까?
등록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And do you have your insurance card with you? Can I see your health card, please? Do you have your ID? I need to see a picture ID, please. May I see some identifications? 4. Go ahead and have a seat. 가셔서 착석하십시오. 가셔서 의자에 앉으십시오. Please sit down. Sit down. Please sit down. Stand up. 서십시오. Sit down. 앉으십시오. Please take a seat. 예, 좌석을 잡으십시오. Feel free to take a seat. feel free. 그냥 뭘 부담을 느끼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가서 take a seat. 가서 앉으시죠. 가서 앉으시죠. You can sit here while you wait. While you wait. 기다리는 동안 you can sit here. 여기에 앉으실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여기 앉으시죠. 여기 한국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여기 앉아서 기다리시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영어로 You can sit here while you wait. 이렇게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Go ahead and have a seat. Please sit down. Please take a seat. Feel free to take a seat. You can sit here while you wait. 5. Do you have any idea how long will it be? 얼마나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얼마나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Can you tell me how long it will take? 얼마나 걸릴까? 저한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You'll be waiting along. 대기가 기다리는 게 오래 기다려야 될까요? 오래 기다리게 될까요? It will take long. 오래 걸리나요? 제일 간단한 건 뭐? Will it take long? 하면 간단하겠죠? Will it take long? 그러니까 복잡한 것,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것도 해서, will it take long? 오래 걸리겠나요?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you'll be waiting long? 하면 좀 더 길게 하는 것이고요. 더 본격적으로 길게 하려면, can you tell me how long it will take? 뭐 이렇게, 저한테 얼마나 기다리는지 말해 줄 수 있습니까? 뭐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죠? 간단하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will it take long? How long? 그냥 how long까지 하든지 how long will it take 하든지요. 따라하십시오. Do you have any idea how long will it take? Can you tell me how long will it take? Will I be waiting long? Will it take long? 6. It looks like. 어떨 것처럼 생각이 된다, 보인다. The wait time is about 15 minutes. 대기 시간이 한 15분 정도 될 거라고, 될 것처럼 보입니다. 대기 시간이 약 15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말은 그러죠? 한 15분 정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You will have to는 must죠. You will have to wait. 기다려야 됩니다. For about half an hour. 약 반 시간 동안 기다리셔야 됩니다. Half an hour. 반 시간입니다. 한 시간에 반인 잔절이니까요. Half an hour. It looks like about an hour wait. 한 시간 정도 기다리겠는데요.
It might be about 20 minutes before we call your name. 우리가 당신 이름을 부르기 전에 It might be 부르기 전 시간이 about 20분 정도, 한 20분 돼야 당신 이름을 부르겠는데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뭐 20분 기다려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The doctor will be ready in 5 minutes or so. 의사 선생님이 5분 후면은 진료가 가능합니다. Or so는 5분 정도, 5분 내면은 아주 해피하죠. 이렇게 되면 5분 후에 볼 수 있다 그러면은 따라하십시오. It looks like the wait time is about 15 minutes. 그것 잠깐 끊는 것처럼 합니다. It looks like the wait time is about 15 minutes. 그래요? You'll have to wait for half an hour. 그러니까 you'll have to wait for 이렇게 wait for about 막 붙여서 하지 마시고요. You'll have to wait 하고 for about half an hour 이렇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It looks like about an hour wait. It might be about 20 minutes before we call your name. 거기도 앞에 한 차례 끊었죠? The doctor will be ready in 5 minutes or so. 여기도 한 자리 끊었고요. Right this way. 자, 이리 오시죠. Please follow me. 절 따라오세요. I can take you to the examination room. 제가 당신을 진료실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모시고 가겠습니다. 한국말은 모시고 간다고 그러죠. 애들은 데리고 가고 어른은 모시고 가죠. 영어는 다 take입니다. I can take you to the examination room. 다음에 the examination room is right this way. 자, 진료실은 이쪽입니다. 진료실은 이쪽입니다. 이제 이건 손으로 가르치죠. And the examination is right this way. Right this way. 이렇게 손으로 가르치니까요. 따라하십시오. Right this way. 자, 이리 오시죠. Please follow me. 따라오시죠. I can take you to the examination room. 자, 따라하십시오. I can take you to the examination room. Room. The examination room is right this way. 8. I was hoping I could see Dr. Slade. Slade 선생님을 보기를 원했는데요. 보기를 원했는데요. I'd prefer, 나는 무엇을 더 선호한다고 말해, 좋아한다. To see Dr. Slade. Slade 선생님 보는 것을 더 원합니다. If that's okay. 만약에 괜찮다면은 지금 켈라운을 보라고 그러는데 슬레이트를 보려고 그러니까 슬레이트 선생님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if that's okay, 그게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I'd prefer to see Dr. Slade. 슬레이트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겠습니다. prefer는 더 좋다. rather, prefer 같은 얘기입니다. 더 좋겠는데요. If it's not a problem, 만약에 이게 별 문제가 안 된다면은 I'd like to see Dr. Slade. Dr. Slade 선생님을 뵙고 싶습니다. Is Dr. Slade available? Dr. Slade 선생님 치료하실 수 있나요? 그죠? 야, 따라하십시오. I was hoping I could see Dr. Slade. I'd prefer to see Dr. Slade, if that's okay. 'If it's not a problem, I'd like to see Dr. Slade. 'Is Dr. Slade available? 9. I'm afraid. She's unavailable today. 뭐라고 그랬어요? I'm afraid. I'm sorry라고 그랬죠? I'm sorry. She isn't available.
She isn't, is not available. 그러니까 isn't, isn't available이니까 unavailable이 되는 거죠. apologize. apologize는 사과한다는 얘기죠. 사과한다. 뭐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미안한 것을 표시할 때 I'm afraid, I'm afraid 또는 I'm sorry, I apologize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But she's off today. Off는 오늘 근무를 안는 걸 얘기합니다. She's off today. 오늘 비번이라고 그러죠. 정말은 오늘 비번입니다. She's off today. 오늘 진료하지 않으십니다. Unfortunately, 불행히도 She is not seeing patient today. 예, 그 선생님 오늘 환자를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날 어떤 뭐 수술을 해야 될 게 잡혀가지고 다른 환자를 못 보면은 못 보는 거죠. Unavailable 온 거죠. 또는 그때 뭐 미팅이 있어가지고 못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off today는 아닌데 오늘 비번 아닌데 다른 일이 있어서 못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럼 저 사람 얘기하는 걸 보고 오늘은 그 의사 선생님 없는 날이구나. 아, 오늘 의사 선생님 있는데 못 하는 거구나.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I'm afraid she's unavailable today. I'm sorry she isn't available. I apologize, but she is off today. Unfortunately, she is not seeing a patient, seeing patients today. Number 10, Dr. Kellan will be with you shortly. 자, 슬레이트는 못 봐도, 이제 켈란 선생이 지금 바로 와서 진료를 해줄 거죠. The doctor will be here in a moment. 잠시 후에 의사 선생님이 여기에 오시겠습니다. It won't be long. 오래 안 걸릴 겁니다. It will be just a few more minutes. 그래도 몇 분 정도면 됩니다. 그렇죠? Dr. Kellan will be with you shortly. 지금 doctor라는 그 발음이 나와서 그러는데요. 사실은 영어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영어보다는 오히려 미국 쪽이 많이 쓰죠. 미국이 훨씬 큰 나라니까요. 그러나 영국은 이제 25개의 연방이 있죠. 호주 같은 거, 카나다랄지 뭐 이렇게 여러 연방들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영어가 미어보다 더 많이 쓰입니다. 영어가 미어보다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도 영어로는 영국식 영어를 하는 것을 사실은 더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영어 사람들은 오히려 미국식 영어 하는 것보다도 영국식 영어 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래서 실상은 우리는 지금 대부분 미국식 영어를 배우죠. 그런데 영국식 영어를 배워두는 것이, 영국식 영어를 배우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때 좀 더 대접을 받고 더 편리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스피킹 연습을 마치고 이제 리스닝 연습 보겠습니다. 리스닝 연습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해봤죠? 제가 그걸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은 들으시고 그 빈자리를 채워서 문장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것도 짝을 이루어서 같이 연습을 하십시오. 해보겠습니다. Hello, I need to see a doctor. I don't have an... 자기는 뭘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Appointment. Appointment가 없다고 그랬죠? That's fine. 괜찮습니다. It's...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는 순서대로 온다고 그랬죠? It's the first come, the first served here. Have you been here before? 여기 와보신 적 있는가요? No, this is my first time at this 이 뭐에 병원에 clinic. Please add your name and the reason for your visit
to the clinic. 됐죠? 이 병원에 온 이유와 당신의 이름을 좀 적어 주십시오. And do you have your insurance card with you? 보험 카드는 가지고 계신가요? Here you go. 여기 있습니다. Okay, Gloria. Is to your left. 이제 뭘 기다려야죠? 뭘 어디에? Left 왼쪽에 the waiting room 있다고 그랬죠? The waiting room is to your left. Go ahead and have a seat. I'll call you when the next doctor is available. Thanks. Do you have any idea? 그랬었죠? Do you have any blah blah any idea? How long will it be? Let me see. 자, 좀 봅시다. 하고 It looks like the wait time. The 기다리는 시간이 뭐라 했어요? Wait time이라고 그랬죠? 그냥 wait라고도 wait이라고도 그냥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The waiting time is about 15 minutes. There are just a few patients ahead of you. 당신 앞에 몇 사람밖에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는 20분을 기다렸죠. Gloria, Gloria. 한국은 무슨 씨 그러지 뭐 예, 이름 부르진 않겠지만 미국은 그럽니다. Gloria, Dr. Galen is ready to see you. Dr. Galen이 당신을 지금 볼 준비가 됐습니다. Dr. Galen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right this way. 이리 오시죠. 이리 오시죠. 이리 가시죠. 뭐 right this way. 이렇게 하면은 Oh, I was hoping I could see Dr. Slade. Dr. Slade를 뵙고 싶었는데요. I heard she was seen on Monday. 월요일에 진료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I am 미안합니다. 그랬죠? 미안하다고 그럴 때는 몇 가지 표현이 있었죠. 그냥 I'm sorry 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I'm afraid 그랬죠? I'm afraid. 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I apologize. 뭐 이런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She is unavailable today. 오늘 진료 허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Oh, that's too bad. That's why I choose this clinic. Sorry about that. Please take a seat. 어디에서 take a seat라고 했어요? Examination room 3에서 의자를 잡고 있으라고 그랬죠. 의자에 앉으라고 그랬죠. Dr. Galen will be with you shortly. 이제 Galen 선생님이 곧 진료를 하실 겁니다. 네. 요것도 연습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옆에 사람이 제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빈자리를 바꿔가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다른 용어를 비고, 그것이 생각이 나는가를.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아까 speaking practice 할 때 배운 것들을 갖다가 대신 쓸 수 있으면은 훨씬 더 풍부한 그런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맞는 표현을 할 수가 있죠. Speaking practice 할 때 사용한 것들을 쓰고 그 다음에 다른 곳을 비워가지고 이런 리스닝 스킬을 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리뷰 이제 복습하는 건데요. Listen and answer. 여러분이 다이아로그를 내용을 이해를 하는 날 알기 위해서 이걸 원래는 다 내용을 이해를 했으면 이렇게 듣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게 듣고 대답을 그런 형편이 아니면은 이걸 보고 처음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이런 구두로 말로 이런 conversation 할 때는 이렇게 문장을 다 만들어서 쓰지를 않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간단하게 단어 몇 개로 얘기하거나 수고로 얘기하거나 좀 짧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나 이런 걸 문장으로 읽고 답하시오 하면은 다 줄줄이 써야 되죠. 그런데 그 줄줄이 쓰는 것은 대개 이미 물어보는 질문에 포함된 내용을 반복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it로 받거나 they로 받거나 이렇게 받아갖고 간단히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Who are the speakers? 자, 지금 이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죠? 누구고 누구였습니까?
그러니까 둘만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는 a patient, 또 하나는 a receptionist, a patient and a receptionist. 그리고 이제 이거 문장을 넣으면은 여기 있는 the speakers를 그냥 쓰는 것입니다. The speakers are a patient and the receptionist. 이건 다 문장을 만들어서 답변하는 것이고요. 그냥 하려면 뭐예요? A patient and a receptionist. 이렇게 하면 됩니다. Has the patient been to this clinic before? 그 환자는 이 클리닉에 와본 적이 있는가요? 와본 적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First time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no, no. She has never been here. Before. Never been here before 해도 괜찮고, never been to this clinic before. 이 클리닉에 또는 여기에 와본 적이 없습니다. What is the estimated wait time to see doctor? 의사선생님 보려면 얼마 정도 기다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까? 그럼 이제 문장으로 만들려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the estimated wait time to see the doctor 하고 뭐라고 얘기해? is 15 minutes. 그런데 그걸 대화에서 할 때는 it is 15 minutes. it is 15 minutes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으로 이렇게 쓸 때는 이거 쓸 때는 이미 있는 문장을 다 거의 다 쓰는 거죠. The estimated wait time to see the doctor is 15 minutes. 이렇게 하니까요. What is the patient unhappy about? 페이션트가 어떤 것에 대해서 unhappy? 행복하지 않습니까?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가? It's about Dr. Slater. Dr. Slater is unavailable. 그렇죠? She's unhappy because Dr. Slater is unavailable. Dr. Slater 진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 예. 그 다음에 Where will the patient wait after a receptionist tells her the doctor is ready for her? 이거 뭐 얘기네요. Where will the patient wait? 어디서 환자가 기다려야 되나요? After the receptionist tells her 그 접수원이 그 여자한테 The doctor is ready for her. 의사 선생님이 진료할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할 때까지 어디에서 기다려야 되는가요? 뭐 이렇게 tells her the doctor is ready for her. 의사 선생님이 지금 준비가 됐다고 리셉션리스트가 얘기하는 그 장소가 어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에는 웨이팅 룸에서 기다렸지만은 이제 글로리아 불러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익세미네이션 룸 3로 갔죠. 그러니까 익세미네이션 3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 곧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익세미네이션 룸 3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the patient will wait for the doctor in examination 3. 진료실 3번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을 기다릴 겁니다. How does the conversation end? 이 대화는 어떻게 끝났어요? 제일 먼저 그 리셉션리스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I'm afraid. I apologize. 그랬죠. 사과했죠. 뭘 사과했습니까? That Dr. Slate is unavailable. Dr. Slater. Slater 선생님 치료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사과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She take the patient to examination room 3. 그랬죠? 뭐기 위해서? To meet the Dr. Kellan. Dr. Kellan을 막기 위해서, Dr. Kellan상을 보기 위해서, examination room 3로 데려갔습니다. She takes the patient to the examination room 3 to see Dr. Kellan.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죠. 자, question formation은 write 5 questions a patient might ask at a walk-in clinic. 이렇게 예약 안과는 그런 병원에서
환자가 물을 수 있는 다섯 가지 질문이라고 그러듯이 앞에 나온 것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니까 그러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how long should I wait?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가요? 그렇죠? 또는 이것저것 같이 하나만은 하는 거라도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스케일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뽑을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can I take or have a scaling? 스케일링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자기가 치료받는 것을 물어볼 수 있죠. 또는 can I have a prescription? 처방을 받을 수 있는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is doctor 누구누구 available? 어떤 의사 선생님 계신가요? 그 다음에 is Monday is doctor 누구누구 is up? Is doctor 누구누구 is up on Monday? 월요일에는 그 의사가 비번인가요? 이렇게 환자가 물을 수 있는 것은 뭐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다 그러진 않겠습니다. 다이아로그를 보시고 만들 수 있는 질문들을 만들어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도 만들어 보십시오. 이것 공부하기 좋은 방법은 이것도 뭡니까? 자, 짝을 이루거나 같은 클래스에서 공부하면서 질문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만드는 것을 각자 나눠서 하고 그 다음에 그 답을 하는 것도 각자 나눠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질문 받는 것을 다른 사람이 답하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질문 받는 것을 내게 답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질문도 만들고 답도 만들 수 있고요. 그러나 다른 사람 걸 보면은 아 이런 질문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러고 이제 이렇게 보다가 그러니까 틀렸다. 야 이거 닥터스가 아니라 닥터야. 이건 켈라니 아니라 슬레이터야. 이런 식으로 서로 고쳐주고 그 다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질문하고 배울 수 그 다음에 답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여럿이 상의해가면서 공부를 하면은 같이 알 수가 있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의 대화를 좀 더 자기가 유창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예약을 하지 않고 가는 그런 병원에서 사용되는 영어를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뭐 병원에 갈 일은 외국에 가서 좀 체류하거나 하시기 전에는 그렇게 없죠. 단기간 여행 가서는 뭐 대개 병원에 갈 일이 없지만 급할 경우는 있죠. 급할 경우는 있으니까 그때는 어떤 병원이 있으면 가서 이런 영어를 활용해서 적절한 진료도 받고 치료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다른 주제를 갖고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